안녕하세요. RSJ입니다. 오늘은 의자에서 너무 삐걱삐걱 소리가 많이 나서 좀 동작이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제목을 보고 이미 아시겠지만 Q&A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Q&A 영상 사실 원래대로라면 무려 2달 전에는 올려졌어야 되는 영상인데 진짜 녹음은 8번 정도 한것 같아요. 근데 뭐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그나마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가장 최근 거였는데 편집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혼란 그래도 약속한 영상이니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로 보내주신 것과 동상 댓글을 통해서 일단 먼저 영상을 올리고요. 아니면 제가 따로 올리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메일로 온 것부터 볼게요. 휴대폰을 좀 보면서 질문을 좀 읽을게요. 무려 1월 31일에 온 질문인데 꼬르륵 소리 미안해요. 배고파서. 아니, 물방울 장동욱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만드셨던 제이님의 영상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영상은? 왜냐면 너무 할때 제가 영상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서 하면서 많이 지워지고 또 편집할 때도 많이 힘들어하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했고 막다된줄 알았는데 올리기 직전에 막펑 하고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한
영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제이님의 장래희망은 이라고 하셨는데, 장래희망이면 직업적인 거를 말씀하셨겠죠, 아마.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조금 막연하게 라디오 DJ가 되고 싶었다라는 게 있어서, 좀 현실적인 꿈은 아니지만 마음 한켠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던 건데, 지금 이렇게 ASMR도 하고 토요일마다 아프리카 TV에서 방송도 하고 있어서, 비슷하게나마 지금 대리만족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다음에 유지성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에요. 제 직업이 커플링 만들기 체험 공방에서 선생님으로 일해요. 그래서 말도 많이 하죠. 그리고 퇴근하면 목이 엄청 아파요. RSA님은 목 관리라든지 목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관리 팁을 좀 알려주세요. 사실, 영상 만들기 전부터 전까지 목이 진짜 튼튼했어요. 거의 노래방 솔직히 4시간은 좀 무리고 한 2, 3시간 목좀 터져라 쉬고 그러는데 저는 멀쩡했었거든요. 제가 제 목을 너무 믿었었나 봐요. 이번이 아니구나, 벌써 작년 말에 제일 기본적으로 물을 마시는 거, 많이 마시는 거, 그리고 잘때 주변 환경을 좀 습윤하게 촉촉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뭐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노래방에 가서 막 심하게 과하게 목을 쓰지 않는 거. 그리고 진짜 목이 아플 때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요만한 동그란 건데, 사탕 같은 건데 약국 가면 팔아요. 그거 먹으면 그래도 좀 편안해져서, 근데 대신에 진짜 아플 때, 갑자기 진짜 아플 때만 사용을 하고, 그 이외에는 웬만하면은 바로 좀 미지근한 물을 먹는다든지 그런 식. 제일 중요한 게 그냥 목 주위를
따뜻하고 그리고 촉촉하게 유지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가? 근데 아마 공방에서 일하시면은 가루 때문에 엄청 안 좋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성명철님께서 만약 이때까지 제이님이 쌓으신 모든 업적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상황이라면 다시 지금의 위치까지 오실 수 있을까요? 쉬운 말로 지난 1년간 했던 일을 다시 하라고 한다면 할수 있을까요? 제목이 ASMR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물어보신 거겠죠? 사실 업적이라 할 것까지 없고 쌓아둔 게 있다면 이제 제가 올려왔던 영상들이 있을 텐데 그게 한순간에 날아가면 막 소름이 끼치는데 좀 일단 정신이 온전치 못할 것 같고요. 한 며칠간은 충격이 좀클것 같긴 한데 조금 반대로 생각하면 예전 영상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제가 좀 약간 뭐랄까 연기가 어색했다거나 아니면 좀 말투가 어리숙했다거나 아니면 편집을 못하기 때문에 아예 하지 못했던 영상들이 있었는데 이런 영상들도 같이 뿅 하고 사라지는 거니까 좀 다시 일단 다시 시작할 거긴 한데 그랬을 때좀더 능숙하게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지워졌으면 좋겠다, 제발. 전 충분히 다시 할수 있을 것 생각보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짧아요. 그 다음에 김대현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영상 찍으면서 제일 기분 좋을 때는 언제인가요? 업로드할 때. 앞으로도 어떤 영상을 계획하고 있나요? 스토커 ASMR. 지금까지 찍으신 영상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영상은 무엇인가요? 이비인후과? 구독자들 댓글 중에 가장 기억나는 글이 있나요? 매일 포함해서. 제가 보면서 되게, 마음에 와닿는다. 이런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느꼈던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감상은 기억이 나요. 제 영상을 보시고는 약간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시처럼 표현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적었어요. 그때 이런 댓글을 쓸수 있다는 게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신 분인가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돼서 되게 감명 받았어요. 위스퍼, 태핑, 롤플레이 등등 많은 종류가 있는데
찍으실 때 편안한 영상과 어려운 영상은 무엇인가요? 편안한 영상은 이제 그냥 지금처럼 제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고 제 모습이 나오는 그게 가장 편하고요. 뭐 잡담 같은 거 제일 편하고 가장 어려운 거는 이팅 사운드 같은 경우는 그 음식이 씹는 자꾸 꾸르륵 음식이 이렇게 씹혀지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씹는 소리 그것만 남기고 그 이외에 뭐좀 쩝쩝 소리라든지 좀 방금처럼 뭐 배에서 꾸르륵 꾸르륵 소리라든지 그런 걸제 마음대로 조절을 못하는 거라 좀 어려운 거라 많이 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긴장돼서 잘못 먹겠더라고요. RSA님은 ASMR 들으실 때 주로 무슨 영상을 자주 듣나요? 저는 항상 이제 평소 때는 잠을 안 자고 할 때는 한국어 ASMR을 좀 다양하게 듣고요. 잠이 필요하다. 좀 내용을 몰라야 잠이 드는 편이라. 왜냐면